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이상로의 상상이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1월 21일부터 저희가 3월 5일까지 거기에 따른 수익을 매겼는데, 요 마지막에 매드 팩토는 3월 6일까지에 대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그 7주간 저희가 누적 수익률 100% 이상을 달성을 했고, 명예롭게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컨셉의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저희가 다른 멋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한발 빠르게 재료를 가지고 크게 시장을 급등하는 흐름을 보는 그런 매매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빠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날 화요일 밤 11시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평소 때 종목 상담을 못 받아보셨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무료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 종목을 좀더 자세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때 밤 11시에 그때 접속하셔서 종목을 물어보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마감을 해가지고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1.1% 좀 넘게 하락 마감을 했죠. 지금 포인트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한 3시 55분 거를 적어놨던 거기 때문에 1.21% 조금 더 빠졌죠. 1%가 하락 마감했고, 거기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2.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90원 49전을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빠졌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장의 큰 특징을 한번 같이 본다면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확대되는 양상 안에서 시장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뭐 그렇게 볼수 있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갇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2077포인트를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더라도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나올 거라고 판단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 예상을 빗나감으로써 하락으로 그냥 빠져버렸고, 대신 하방에 대한 경직성도 일부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시장이 훨씬 더 긍정적인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꼭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수를 부양시키기에는 지금 시장이 상당 부분 부담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쉽게 돌파를 해서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횡보 내지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이어질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1번 같이 한번 보시면 글로벌 불확실성, 환율, 금리 방향성이 부재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자, 일단은 금리는 방향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하락을 하는 방향으로 금리는 보이고 있고, 자, 대신에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쑥날쑥 하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환율과 금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이 몇조 단위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금리와 환율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약세를 가든 강세로 가든 일단 일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환율은 다음 달에 환율이 얼마로 바뀔지를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환율에 대한 밴드가 지금 커져 있다는 거죠. 확대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118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도 있고, 다시 한번 20원 또 뛰어가 1200원대 이상으로 또 올라갈 때도 있고, 계속적으로 환율 자체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 환율 밴드가 계속적으로 널뛰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위축되었다가 확장되었다가 위축되었다가 확장되었다가 그 부분 자체를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율이나 금리에 민감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뭐 그렇게 먼저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관련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쉽게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상당히 힘듭니다. 그 부분까지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지수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가줘야 되고, 큰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글로벌 증시가 지금 현재 공포로 지금 다시 한번더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동성이 상당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 자, 유동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돈이 확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유자금이 많은 시장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단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유동성 상당히 확대를 했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예탁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 자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방송 출연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자, 12·16 부동산 사태로 인해가지고, 자, 개인들의 일부 자금이 다시 한번 더 증시로 넘어올 수 있다. 근데 그것이 100% 넘어오지는 않는다. 왜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부동산은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고 했죠. 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12·16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은 자금 출처까지도 밝히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규제가 상당히 심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까지도 옥죄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으로의 개인들의 유입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개인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13조 정도 매수를 들어왔었는데, 순매수로 지금 현재 강남에 25억대 정도 아파트 경쟁률이 얼마냐면 400대 1이에요. 400대 1입니다. 글로벌 증시에도 이런 유동성이 변수지만 국내 증시도 400대 1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이게 상당하다는 거죠. 25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경쟁률 400대 1이니까. 이게 단지 한 개의 일반 분양이 한 50채 정도면 50조 원 가까이가 지금 돈이 한번 분양할 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아, 저거 한개 해봐야지 싶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한 채, 한 채를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돈이 지금 상당히 개인 투자들 많아요, 지금 사실. 25억짜리, 자, 25억짜리 아파트 한 개에 대해서 분양을 해서 400대 1이다. 그래, 400, 얼마입니까, 이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예요, 1조.
여기에 요한 채를 하는데 이제 1조가 들어간다. 근데 이게 한 채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 채가 아니죠. 일반 분양 몇 개씩이에요? 뭐 1200세대도 있고, 그죠? 700세대, 600세대 이렇게 적어도 600세대인데 뭐 50세대만 하더라도 50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13조 가까이가 순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상당히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상당히 약하다. 근데 이 돈들이 여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을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유동성 자체가 하방을 지금 다져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국내에 들어왔던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군들. 그것이 바로 또 바이오가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국 이 코스피가 빠지는데 코스닥은 빠지는 폭이 적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죠. 여기에 대부분의 주포가 누굽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이거나 횡보를 보이더라도 이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유동성이 변수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증시 안에서는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도 하지 않았고 경기 부양책도 쓰지 않았거든요. 올해. 그러면 그 유동성이 어디서 확보되느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확보되는 거죠. 최근에 바이오주 올라오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또 다시 한번 탄력을 붙이니까 엄청나게 떠올라요.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라 봐야 되거든요. 지금 결국 1분기에 대해서 우리가 IT 기업들이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영향으로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잘안 빠진다. 그것은 바로 바이오에 대한 힘이라 봐야 돼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볼수 있는 것이 CGN 같은 기업들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최근에 여기에서 밑에서 파는 거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다 던져버리거든요. 이게 다 던져버립니다. 앞에서 똑같이 고가에 치면서도 던져버렸어요.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지금 보면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기관 계속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이때 이만큼씩 팔아요. 앞에서 여기까지 우리 올라올 때만 보더라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7일이잖아요. 27일부터,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1월 14일에서 2월 27일까지만 보면, 자, 1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이만큼 팔았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팔아요. 이게 얼마냐, 100원, 100만원 단위니까, 10억, 100억, 646억이 빠져나갔고, 외국인들이 364억이 빠져나갔는데, 이 개인들이 요번, 여기에 1000억이 지금 한달 정도 만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앞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25억짜리, 강남 25억짜리 아파트 한 채에 400대 1이라 했죠. 경쟁률이. 거기, 이게 돈이 1조씩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 천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10분의 1인 거죠. 근데 이 부동산이 이거 한 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600세대, 800세대, 1200세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를 유동성을 확보시켜 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인 거죠. 그만큼 오늘 상한가를 보냈는데도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상한가를 말아 올립니다. 말 올린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하방은 어느 정도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방은. 지금 다시 한번 요점은 들어가가지고, 1분기에 중국에 대한 영향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4월달, 5월달 정도까지 이런 실적에 대한 악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달이 3월달하고 4월달입니다. 항상 매년마다 이 3월달이 실적에 대한 공백기 있고, 1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항상 4분기하고 1분기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1분기가 이제 3월달이 마지막 달이잖아요. 이때 되면 조금씩 루즈해지거든요. 원래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3분기에 조금씩 올라오고요. 그 4분기에 피크치죠. 1분기까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런 기업들, 실적 관련 기업들이 반등 추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바로 이런 바이오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떤 수급으로? 바로 개인들의 수급으로.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자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시용 자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막 대폭락의 전조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시장이 그렇게 확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거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이건 이제 나스닥의 빅스 지수, 공포 지수인데요. 우리가 이 미국의 공포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항상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요 정도 포인트에서는, 요 정도 포인트에서는 지금 말아가지고 내려가는, 말아서 내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렸다가 또다시 말아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뒤에서도 또다시 한번더 오늘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일봉으로는 이제 치고 다시 한번더 올라오죠. 올라오는 모습인데, 제가 판단할 땐 지금 조금 과한 것 같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 조금 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빅스 지수 자체, 공포 지수가 급등을 했을 때, 여기 요 포인트로 넘어갔을 때, 항상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넘어갔을 때 제가, 아, 그래도 조금 오버돼서 올라간 것 같다. 오히려 이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지금 다시 한번더 빠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미국 증시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고,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BT, 바로 바이오가 상당히 지금 현재는 단단하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를 일정 부분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신 이 미국장이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돌아서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IT 관련 기업들이 이런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전고점 부근에서 꼭 이익 실현을 먼저 한번 하시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개별주 장세라는 것을 좀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시젠과 로슈. 자, 유럽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시젠과 로슈. 로슈는 우리가 시젠하고 로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다윗이고요. 시젠이. 로슈는 골리앗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분자 진단 관련해가지고 로슈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점유율이 높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로슈발 물량 자체가 적다, 많이 안 들어온다라는 부분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뭐다 해결됐던 부분이지만, 이두 기업들이 원래는 이제 분자 진단으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 산부인과에 가면, 애기들이 태어나고 나면 뭐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피를 잠깐 뽑아가지고 뭐 6개에 대한 뭐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돈을 좀더 주면 35개인가 39개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한번 빼고 난 체열을 한번 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사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회사는 이제 진단을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도 이런 진단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지금 유럽이 좀더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미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 강하게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로슈라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보급을 많이 하고 유럽에도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틈타가지고 이 시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이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아니면 비등하게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이렇게 쉽게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더 추가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이슈가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이때도 시즌 여기서도 했고 우리가 12월 달에 2020년도 기대주 거기서도 요 종목을 시즌을 말씀드렸던 것도 그때는 이제 분자 진단 관련해서 실적이 현재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또 진단 관련해서 진단 키트 관련해서 또다시 시세가 또 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여기는 우리가 이때는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건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는 한번 빠져도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요번에 요 상승 자체는 개인들에 의한 상승이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기업 말고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도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미약품이냐, 그리고 지금 보면 종근당, 그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요번에 AACR, 우리가 조만간 이제 항암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업은 조금 보시고 계셔야 돼요. 이세 가지 중에서 1등, 2등, 3등, 100입니다. 1등은 유한양행이라고 봐야 되고요. 2등 같은 경우에는 종근당. 그리고 3등은 없습니다. 한미약품은 한계점이 조금 있을 거예요. 항상 시세가 앞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기업들은 뒤에 시세가 상당히 횡보가 깁니다. 그래서 3등은 한미약품인데 제가 만약 선택을 한다면 저는 유한양행을 선택할 것 같아요. 유한양행을.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나오면 또한 가지가 또더 나왔죠. 우리 가족분들하고 우리 교육 받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대, 사기 교육대, 그 플러스 교육도 포함해서 제가 제약바이오 안에서 14가지 기업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업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별표 3개 기업들이고 지금 현재 시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 거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도 항상 내일장 관심주에서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던 바이오 기업들, 그런 기업들 지금 시세가 다 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시세가 연속적인 시세를 상당히 붙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IT 종목군들은 다음 주 되면 반등이 조금 나올 건데요. 그 반등이 전고점까지 넘어가면 일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 이익 실현을 꼭 하는 전략으로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 뭐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업은 의료용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세운메디칼이 다시 한번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 회사가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나타났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대한 의료용 소모품이 증가를 하고 있는,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은 주가가 바닥을 다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자, 그리고 EDGC. 자, EDG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전자 분석하는 업체죠. 그래서 우리가 뭐 12만 원 정도 주면 앞으로 내가 걸릴 질병을 알수 있다. 그 모토로 이 기업이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유전자 치료제가 올해 바이오 컨퍼런스에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첫 번째 이슈가 될수 있는데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자회사가 이제 솔젠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솔젠트. 솔젠트라는 기업이 최근에 진단 키트 관련해서 유럽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그리고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 대한 정책이 들어오고 이 마스크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좀 조정이 또다 나왔는데요. 요 웰크론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다른 마스크 업체하고 이 웰크론은 다른 것이, 웰크론은 거기에 대한 이제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사실 이 웰크론이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불로도 엄청 유명해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항알레르기성 이불이 있어요. 유명한 브랜드가 한 가지 하고 이 기업이 또 브랜드가 있는데, 세사인가 사생가 뭐 그런 브랜드가 또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리고 알레르몽인가? 그게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요 회사 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회사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발생 안 되게 하는 이불. 뭐 그런 이불인데요. 얘들이 이제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원재료. 근데 최근에 얘네들이 이제 MB필터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MB필터. 그 MB필터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웰크론이. 다른 업체들 마스크 관련해서 이거를 직접 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거고, 얘는 이거를 만든 업체예요. 지금 이 필터 가격이 올라가지고 마스크를 많이 생산 못한다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웰크론은 좀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앞으로도 가능하다. 변수가 있다면 지금 학회가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돌발적인 질병 자체가 좀더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것은 조금 변수다. 그래서 취소가 될수 있겠죠. 또는 연기가 될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된 내용 같이 한번 보셨고요. 이제 이성래 얼리버드는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들과 한국경제TV 밤 10시 방송에서 만나 뵙겠고, 종목 분석이나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은 할 때나 또는 3월 10일 화요일 밤 11시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종목 상담이 진행되는데 그때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